자, 19번. 전력공학은 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점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선간거리가 D이고 반지름이 R인 선로의 정전 용량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전 용량이라는 거는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전하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로에는 전압이 인가가 되잖아. 그러면 전하 축적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전 용량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네, 그걸 이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뭐. 19번에. 그래서 이제 정전 용량은 바로 분모,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값이 다르죠. 그래서 분모는 여기 상용대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분자는 상수예요. 0.02413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퍼 킬로미터, 킬로미터당 마이크로 페럿 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이 D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했던 등가 선간거리죠. 그리고 요 R은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 충전 전류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이 된다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복도체가 되면은 자, 어디가 달라지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건 단도체일 때 이런 거고요. 이제 복도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변화가 된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응?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돼요? L 구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L 구할 때하고 똑같은,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도체 간격 스페이스, 그 다음에 요 N은 복도체의 수, 복도체의 수. 그래서 L 구할 때하고 똑같은, 예, 그런 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좀 정리하면 좋겠고, 자, 20번 보자. 20번. 자, 삼상, 삼선식. 1회선의 가공 송전선로 D를 선간거리 R을 전선의 반지름, 한 선당 정전 용량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C는 반비례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21번. 가공 송전선로에서 선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L값일 때와 C값일 때가 다르죠. 그래서 L값일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였었죠? 그때 0.05
이거에다가 이제 0.4605 이렇게 됐었고, 식값일 때는 0.02413 이렇게 해주죠. 네. 그래서 이게 크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자,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인덕턴스는 커지나 정전 용량은 작아진다. 응? 됐죠? 자, 22번. 자, 3상. 1회선 전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을 C, 선간 정전 용량을 뭐 C1, 대지 정전 용량을 C2라고 할 때, C1, C2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3상이잖아, 3상. 단상하고 이제 3상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선이 세 개.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정리해드렸죠?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했다고 얘기하니까, 간단하게만, 선간에, 이선 3상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고, 요 선간에 작용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땅하고 작용하는 요게 있죠. 땅하고 작용하는 거하고, 자, 대지 정전 용량은 C2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선간 작용 정전 용량은 C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무슨 결선처럼 보이냐면은 델타 결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Y 결선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뚱뚱이와 홀쭉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뚱뚱이와 홀쭉이다. 그래서 뚱뚱이의 3분의 1이 홀쭉입니다. 뚱뚱이의 3분의 1이 홀쭉입니다. 뚱뚱이의 3분의 1이 홀쭉입니다. 이런 식이 있었지. 홀쭉이와 뚱뚱이. 얘는 뚱뚱한 애고, 얘는 홀쭉한 애야. 몸무게가 얘가 3분의 1인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Y결선으로 바뀌면서 한 선이 만들어지나요? 그러면은 Y결선으로 바뀌면서 한 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있던 대지 요거 하고 여기에 있던 대지 요거 하고 여기 있던 대지 요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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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C2, C2,
그렇죠. 그래서 요 한선. 자, 한선. 자, 요거하고 요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은 C라 그랬어. C는 C2에다가 3C1.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한선의 작용 정전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2번.